마치신 팬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있을 2부 행사를 위해 자리의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팬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2018 LG 트윈스 러브 기빙 데이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 여름 LG 트윈스 엔디니처 리딩 스쿨을 했던 엘리니들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LG 트윈스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2019 신인 선수들이 정면의 무대로 입장하겠습니다. 한 선수 한 선수 소개 시에 팬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투수 이정용. 계속해서 투수 정우영!
오늘 찾아와 주신 고마운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고마운 팬분들께 인사!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내어주신 팬분들께 선수단을 대표해 박용택 선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용택 선수 자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공식적으로 우선 내일까지 LG 트윈스 박용택. 아니요, 뭐 그냥 공식적으로도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네. 내일 이제 FA 신청을 하니까 네, 잠시만 한 뭐 제 예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네, 잠시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고요. 우선 올 시즌 정말 LG 트윈스 팬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네, 면목 없습니다. 특히나 정말 오늘 같은 날 또 이런 자리까지 와주신 네, 정말 광 팬들 네, 정말 네, 저희 보통 광자를 두 번 붙이는데 진짜 그런 여러분들한테는 더더욱 네,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뭐 제가 정말 주장으로서 예, 책임감도 여러 가지로 있고, 네. 또, 우리 선수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올 시즌은 정말,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내년 시즌, 네. 항상 또 저희가 다짐하고, 네. 또, 팬 여러분들께 약속 드리는, 다시 한번 또 내년에 도전해서 네, 좋은 가을 야구로 네, 또 모든 분들이 염원하는 네, 우승할 수 있도록 정말 겨울에 준비 잘해서 내년에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이런 자리가 정말 더 많은 분들과 정말 우승 축승회 뭐 이런 것들 네, 정말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용택 선수 이하 선수분들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러브기빙데이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LG 트윈스 러브기빙데이를 통해 선수들의 애장품 경매와 함께 입장권 판매액을 합해 총 1,981만 3천 원이 모금되었으며 이 수익금은 공지된 바와 같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복지재단 두 곳에 나뉘어 전액 기부가 됩니다. 팬 여러분, 우리 선수단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팬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단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 2019 시즌 선수단 나모 임준영 선수가 여기 오신 팬분들에게 멋진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힘찬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내년 시즌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빠른 시간 내에 1군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아, 빠른 시간 내에 1군에 올라가고 싶다. 네. 네, 남우 선수는요? 1년 동안 부상 없이 잘 한 해 잘 보내고 싶습니다. 네, 1년 동안 부상 없이 한 해 두 선수의 목표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네, 두 선수는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행을 맡아줄 또 한 명의 MC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오늘 저와 함께 레크레이션을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임창규 MC, 제가 MCQ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저는 MCQ입니다. 아, 임창규 선수가 아니라 MCQ예요. MCQ, 오늘 함께해준 팬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1일 MC를 맡게 된 MCQ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도 이때보다 좀 떨리긴 하는데요.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MCQ, 첫 번째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네. 올 시즌 선수단이 가장 재미있게 느꼈던 이벤트가 있죠? 펀치킥. 맞아요. 바로 펀치킥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수단도 이 펀치킥을 보는 과연 몇 점이나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잘 것 같은 선수들 한번 모셔보고 네. 팬분들이랑 이런 게임 진행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게임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MCQ 임창규 선수가 뒤에 있는 선수분들을 무작위로 다섯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그 다섯 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팬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뽑으신 분은 그 선수와 한 팀이 되는 겁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드밴티지가 없습니다. 없고요. 여성분들은 플러스 100점, 엘리니는 플러스 200점을 합산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수와 팬의 합산 점수를 통해 1등을 한 팀에게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MCQ. 네. 오늘 펀치킹을 함께 할 선수분들을 선정해주세요. 우선은 김대현 선수 잘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유강호 선수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김용희 선수 나오셔요. 이거 빠지시면 네. 안 됩니다. 다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힘 제일 좋아요. 현수영이 나와야 돼요. 김현수 선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 고우석 선수. 네.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 MCQ이기 때문에 따라주셔야 돼요. 그렇죠. 안 따르면 뭐 제가 이제 뭐 질문이나 벌칙 같은 걸 또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대본에 없는 멘트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자, 지목당하신 선수분들 일어서 주세요. 네. 한 분씩 함께 팀을 이룰 팬분들을 추첨하겠습니다. 네. 예, 오.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887! 이야, 훌륭합니다. 본인이 정말 김세현인 줄 알고 있나요? 제가 한 번 더 사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있어요? 라카에서 샤워하고 나오고 막 로션 보고 거울 보고 눈빛이 네. 막 본인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하는 거 확인. 아, 확인. 아, 본인이 그럼 아는 걸로. 얼마나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고우석 선수. 네. 오늘 많이 고백이 되네요. 네. 2017년도 신인 선수로 LG 트윈스 합류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요. 눈치가 원래 이렇습니다. 뭐 어떠한 인생인지 모르겠는데 봉중근 선수와 같이 선수 생활도 오래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영상에서 밝혔지만 도대체 왜? 왜? 봉중근 선수 은퇴식 때 그렇게 오열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그 은퇴한다고 했을 때는 별 아무런 감정 없었는데 막상 이제 은퇴식 그 시공하러 뛰어나갈 때부터 감정이 좀 폭발쳐가지고 아, 시합도 못 보고 계속 화장실 뒤로 가고 시공할 때부터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다 울었다 싶어서 이제 또 그냥 보고 있는데 또 갑자기 막 이래서 질문 흘러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바로 네. 공중근 선수한테 그럼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이 많나봐요. 예. 아, 봉중근 선수의 질문. 예, 바로 이어서 영원한 LG 에이스, 2000년대 후반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사왕 중 한 명이자 2010년 초반 국가대표를 이끌던 수호신 그 봉중근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2017년도 입단인 고우수 선수가 오열을 했을 때 봉중근 선수 입장은 어땠는지 다를 수 있거든요. 자세하게 못 봤었고요 처음에. 그리고 마운드에서 혼자 서 있을 때 이제 선수들이 더가 앞에 이제 쫙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우석이 우는 걸 보고 저도 물론 울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울었지? 오늘 우석이하고 되게 같이 있었던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 재작년, 작년에. 그래서 그냥 몇 마디 불펜에서 해주고 또 우석이가 이렇게 처음 던지는 경기가 롯데전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서 그때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어쩔 줄 몰라 해서 그냥 형으로서 그냥 좀 재밌게 그냥 마운드에서 아탄을 맞고 홈런을 맞고 해도 당당하게만 있어라 그런 몇 마디 했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우석이가 또 선배를 위해서 또 물어준 게 아닌가 저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웃는 거 아니죠? 네, 늘 지금 살짝은 불러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자 이어서 이영종 선수에게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초구를 좋아하기로 대단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초구를 치냐 안 치냐를 며칠 전부터 결정하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며칠 전부터.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일요일 경기면 뭐 금요일, 목요일 뭐 이런 결정을 하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발 투수들을 이제 금요일까지 좀 무리고 화수목 거기까지만 네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개막전 초구 치실 겁니다. 네, 치겠습니다. 아, 치는 걸로. 그러면 이어서 이찬홍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구를 며칠 전부터 생각하고 들어가는 이영준 선수가 있으면. 안타를 치고도 무슨 공을 쳤지 잊어버린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찬호 선수래. 저도 들었거든요. 거기 어떻게 맞습니까? 네 맞고요. 뒤에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석환이가 뭐 쳤냐고 맨날 물어보면 그냥 흰 공 쳤다고. 사장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알려달라고 하면 형만 칠 거냐고. 난 진짜 그냥 흰 공만 쳤다고. 이승만이 대단한 말 쳐. 예, 그럼 지타자에게 도움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정찬원 선수에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수들끼리 부르는 별명 중에 정찬원 선수는 개사자로 불린다. 개사자. 아, 팬분들이 모르는데 그 개사자에서 본인이 직접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뛰거나 이랬을 때 머리가 뒤로 잘 넘어가요. 근데 그게 좀 사자 갈기처럼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개사자인데 그 개는 좀 살짝 얼굴이 좀 개사자인가요? 개라는 게 이제 무두개는 합쳐야겠고 합치다 보니까 이제 개사자가 인정하고 삽니다. 저 때리시지 않을 거죠? 아예 알겠습니다. 아예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 배재진 선수 네 물어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모르겠는데 이제 셀럽들만 한다는 이제 인스타를 배재진 선수가 좀 자주 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 좀 인정하십니까? 네네. 그러면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명언들 뭐 이렇게 시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이 직접 다 쓰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글이나 이런 것들, 글귀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좋은 글들 퍼서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즉석에서 하나 가능하셨을까? 즉석에서 명언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짧게 잊지 마라, 우리는 그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걱정만 보여주세요. 네, 어머니의 자부심. 자, 어머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창규 선수 웃지 마세요. 어머님의 자부심입니다. 김현수 선수에게 질문을 보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요. 랑카에서 이렇게 후배들을 이렇게 많이 잡고 혼내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아, 뭐 익명 아니고 창규가 한 것 같고 저는 뭐 솔직히 야구장에 나갔을 때만큼은 좀 독한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라. 한 팀이니까 욕먹어야 될 사람 욕먹어야 되고 칭찬받을 사람 칭찬받아야 되고 야구장 가서 매일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야구장 바뀌니까 지금은 괜찮은 걸로. 그럼 이제 차원찬 선수 질문 드려볼게요. 134구 투혼의 완투승 다 아시나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 무대가 그 옆집 있잖아요. 그 5위 그 친구네 거기 이상한 팀 옆집 한 팀한테 져가지고 계속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차원찬 선수가 134구 완투를 하면서 저희가 정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도 아시다시피 그때 세러머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내년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134구 완투승을 한다면 그 세러머니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함성이 좀 잠긴 것 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2만원 결제하고 2만원? 아 먹을 것까지 포함해서? 네, 시즌에. 아 비시즌에? 시즌 때는 얼마나? 하고 집에 가서 그냥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시즌 때는 안 하시는 시즌 때는 안 아, 시즌 때는 안 하고 혹시 아이디 공개할 수 있어? 혹시 확인할 수도 있어? 아 아니, 거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네. 마구 왔는데 이제 이게 신정환 선수의 마구가 그 시즌 때부터 원래 거의 3D 입체로 유명했어요. 사람들이 와 이거 신정환 마구 3D다 이랬는데 변하는 느낌이 2D로 변하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건 댓글에서 뽑아본 건 제가 아닌데 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어떻게 다시 3D로 뭐 4D로 가든가 뭐 이렇게 뭐 아니 아무래도 뭐 좀 각이 줄기도 했고 뭐 타자들한테 눈에 익기도 해서 그런지 뭐 마구가 마구 맞더라고요. 오 라이밍 힙합 스웩 새로운 구종을 개발해서 새로운 마구가 될 수 있도록 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대현 선수 지금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표정이 굉장히 비장한데요. 김대현 선수 표정을 보면 항상 그 포커페이스예요. 지금처럼 마운드에서 그렇고 선배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근데 항상 그렇게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표정이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항상 야구장에 나왔을 때는 그냥 웃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저를 봐도요? 아니 그건 창기 형 볼 때는 많이 웃긴 하는데 아 맞나요? 웃겨가지고 아 웃겨가지고 네. 웃긴 형이죠 뭐. 아 얘기해주세요. 네. 야구장 나갈 때는 이렇게 웃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 선배들 얘기할 때도 항상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진실 고백 한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원 선수
이게 사실 뭐 이게 아실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두산전에 이제 그 몽개가 한번 이렇게 시전 하셨는데 그 전에 일본에서도 사실 한번 한 적 있어요. 연습 경기에 한번 몽개그를 시전한 적이 있는데 혹시 19년도에는 한번 뭐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런 계획 절대 없고요. 그때 이제 두산이랑 할 때 이제 강남이가 선배 이제 골로 보내려고 이제 심판이랑 둘이 짜서 되신 것 같은데 강남이가 이제 제가 뭐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원이가 왜 저기 죄송해요 반말해서 아니 강남이가 평소에 얘기하더라고요 얘기를 2019년도에는 그런 거 안 하는 걸로 아 안 하는 걸로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난 안 하실 분 있나요? 다 하고 왔습니다. 예 아주 멋진 진행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MC교한테도 질문 하나 안 하면 섭섭하겠죠? 네. 네 MC교한테 총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 먼저 첫 번째는 대본에 있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대본에 있는 질문이에요. 임창규 선수가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를 했을 때 한 매체 기사 제목으로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 임창규라고 하고 임창규 선수의 인터뷰로는 타자들 덕분에 편하게 던졌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사의 댓글이 김현수 선수한테 밥 사라 창규야 라고 했었는데 아, 이 경기 기억나세요? 아 네, 충분히 기억납니다. 예. 현수 형이 뭐 이제 여기 뭐 천웅이 형, 뭐 용이 형 다 계시지만 현수 형이 저 나온 날 유독 홈런도 많이 치시고 아타 많이 치셨어요. 그리고 장난치고 이제 제가 밥을 하도 안 사가지고 저 나가면 시합 안 나간다고 장난치셨는데 제가 올해 가기 전에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신다면 아직까지는 안 산 거네요. 그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야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 우리 선배 그리고 후배 선수단 분들에게 대표해서 아주 독한 질문들 많이 날렸는데 혹시 이따가 이제 복귀해서 조금 두렵지는 않은지 궁금해요. 현수 형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야구장에서고 여기는 바뀌기 때문에 질문은 뿐이고 예. 네, 엉탈 없었으면 합니다. 네. 현수 선수 바로 말씀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단분들과 선수단분들과 멋진 진행해 주신 MC교에게도 입장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2018 LG 트윈스 러브 기빙 데이 즐거우셨나요? 네! 다시 한번 즐거우셨나요? 네! 네, 오늘 선수단과 함께 2018 LG 트윈스 러브 기빙 데이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스페셜 MC 우리 MC규가 오늘 함께해 준 소중한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큰 자리에 1일 MC로 나와서 많이 떨긴 했는데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제 우리 선수 모두가 필드에서 더 멋있는 모습, 좋은 모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는요 우리 선수단 전원이 기립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이 인사를 할 때 팬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귀한 발걸음을 허락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수단 일동 차렷 인사. 네, 선수단분들이 무대 우측편으로 퇴장을 해주시고요. 네, 천천히 퇴장을 해주시고요. 네, 팬분들은 자리에 그대로 착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참석한 선수 전원이 팬 여러분들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선수단이 먼저 이동할 때 동안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계속해서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LG 트윈스 러브기빙데이의 모든 행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신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항상 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9 시즌에도 저희 LG 트윈스는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기력을 선보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즌 초 우리 팬분들과 함께 제작한 홍보 영상으로 2018 LG 트윈스 러브 기빙데이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자리에 착석해주세요. 우리 선수단분들이 나가서 배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착석을 해주시고요. 멋진 영상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G 트윈스가 함께했습니다.
엄마의 LG 트윈스는 친구였습니다. 무관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민 선수 이해한다. 학창시절 풋풋한 첫사랑처럼 다가온 LG 트윈스는 제 2구 쭉 봤습니다. 우측 깊숙한 곳 황성 안쪽 5.63팬 안타합니다. 사춘기 시절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끝납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4년 만에 다시 대차하죠. 2018 LG 트윈스 러브 기빙데이 모든 행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퇴장을 뒷줄부터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퇴장은 안전사고의 의미를 해서 뒷줄부터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